잘 지내셨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7기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관점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낳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내용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챗GPT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질문을 던져서 그 답변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핵심적인 방법들. 그 다음 세 번째로 저의 촛불배정규의 추가적인 권고. 그 다음 네 번째 당사자의 과업과 가족의 과업. 요 순서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우리 서울에서 어머님 한 분이 내려오셔서 한 시간 동안 경험담 이야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은 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어머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제 강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낳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챗GPT의 답변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보면 챗GPT 하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인데요. 영어로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컴퓨터,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가 방대한 지식을 미리 다 학습을 했어요. 사람이 공부하듯이 다 학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으면 또는 어떤 일을 하라고 받으면 그것을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든지 그 일을 수행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하도 챗GPT에서 한 2주 전에 가입을 했던가 봐요.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지금 굳이 유료로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차이가 뭐냐면 속도만 한두배 빠르다. 유료는 한 달에 한 2만 몇천 원, 미국 돈으로 20불인가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2만 몇천, 3만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2만 한 4천 원, 5천 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유료로 하면 속도가 한두 배쯤 빨라요. 근데 무료가 속도가 느리다 하는데 속도가 느려도 그렇게 뭐 속이 터질 만큼 느린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기다릴 만하고 한데 요게 이제 이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우리 검색창들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에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궁금하면은 뭐 검색을 하면 정보들이 쫙 뜨잖아요. 기존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정보들을 나열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려놓은 정보를 자기가 컴퓨터가 찾아서 쭉 나열식으로 주면 내가 그거를 한 4개, 5개 또는 10개쯤 이렇게 쭉 읽고 아니면 그중에 내가 읽고 싶은 정보를 찾아서 읽어가면서 내가 스스로 학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는 정보만 쫙 나열해주면 우리가 그 중에서 정보를 뽑아서 내가 읽고 내 스스로 통합을 해야지 돼요. 아, 이렇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요 챗GPT는 뭐냐 하면 정보를 나열하는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보를 통합하고 요약을 해서 딱 필요한 정보를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대답해 주듯이.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마치 사람이 대답해 주듯이. 그래서 저도 이걸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 봤는데, 가족분들이 예를 들어 한 페이지 넘게 우리 딸이 지금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 보낸 것도 딱 집어넣어서 답변을 한 페이지 넘게 질문을 해도 자기가 요약해서 알아듣고 핵심을 가지고 딱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해줘요. 요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 챗GPT를 활용하시면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입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간단해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거 사이트니까 프로그램을 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유튜브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챗GPT라고 치면은 그 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간단하게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뭐몇 가지 간단하게 적게 돼 있어요. 그것만 적으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검색창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기존의 검색창들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한 면이 있죠. 자기가 정보를 요약해서 주니까.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용해 보니까 좀 이따가 이제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 느낌에는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우리 고학년들 한 3, 4학년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인 지식 같은 걸 질문하면 심리학과 한 3, 4학년 내지는 석사 과정생들의 답안지 정도의 수준에서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꽤 똑똑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전부 다 통합해서 주거든요. 이거는 전체를 통합해서 그중에 가장 무난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런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 석사 수준에서의 답을 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하여튼 근데 이 챗GPT에다가 오늘 제가 이제 챗GPT를 여러 번 보여줄 거예요. 챗GPT에 질문하고 답변했는 내용을. 자, 먼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의 우리 강의 주제가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이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던지면 챗GPT도 구체적으로 답을 해줘요. 질문을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모호하게 던지면 얘도 그냥 일반적인 답만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자세하게 하실수록 유리합니다. 그 이야기인데. 자,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조현병 조울증이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챗GPT의 답변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뒷페이지까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조현병과 조울증이 낫는다는 것은 증상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에 더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더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현병 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1번, 약물치료. 조현병과 조울증은 대개 약물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약물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약물치료는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지도 아래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신치료. 우리가 정신치료는 심리치료라고도 하고, 요 심리상담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치료. 정신치료는 병적인 증상을 완화하고 대처 기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인지재구성치료 등이 있습니다. 요런 이야기.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약물치료, 정신치료 다 같이 동시에 나열하죠. 약물치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재활치료. 그래서 재활치료는 당사자,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재능과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는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 약간 핀트에 어긋나게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 정신질환 치료에는 물리치료라든지 언어치료는 아주 소수의 경우, 정말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작업치료. 작업치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치료도 아직 소홀히 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는 병동에 입원하면 병동 안에 작업치료사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활기관에도 작업치료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작업치료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입원했을 때 입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 해서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 중에 몸을 움직이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이 작업치료사들이 담당을 해요, 원래는. 그래서 그 정신건강 복지센터든 사회복귀시설에서도 작업치료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취업과 관련된 그런 기능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작업치료사가 지금 거의 배치가 안돼 있어요. 법에 원래 빠져 있다가 최근에 한몇년 전부터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작업치료사가 들어갔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이 매우 소수죠. 그럼 이때까지 작업치료사가 해야 될 일들은 누가 담당했었느냐? 우리나라 병원에서 의례껏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병실에 들어가면 또는 밖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적인 요소를 개선해 주는 게 주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환경 조사하고 등등해서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가족 훈련을 시켜주고 또 그다음에 필요하면 외부적인 여러 지원을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준다. 친구가 없어 절절매면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연결해준다. 지식 공부를 배워야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를 연결해준다. 뭐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결해준다. 취업할 수 있는 데를 연결해준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원래는 해야지 되고 주거가 불안정하면 LH 같은 데하고 관련해서 주거 임대주택을 연결해준다. 뭐 기초생활 수급 같은 거를 연결해준다. 뭐 등등 이렇게 환경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원래는 사회복지사들의 주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 법에다가 병원이 규모가 얼마 이상 되면 사회복지사를 의무로 고용하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의무로 고용해놓고 이때까지 병원들이 일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을 안 시키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온갖 잡무를 다 시킨 거예요. 전문성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 병실 내 프로그램도 네가 담당해서 해라. 그럼 인력이 한 명인데 어떻게 담당해서 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다 불러서 무슨 종이접기 프로그램이다, 무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이다, 문학치료 프로그램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다 해서 쫙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 프로그램을 다 돌리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동 내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떨어지죠. 저 프로그램을 왜 하지?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으로 재미삼아 하는 건가? 요렇게 되지. 저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증진시키겠다, 뭘 하겠다. 이게 이제 모호한 상태 프로그램을 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병실 내에서의 프로그램의 전문성 내지는 퇴원한 이후에도 직업 훈련 과정까지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면 작업치료사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작업치료사라는 영역이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참고적으로 덧붙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재활치료라고 하는, 재활치료라고 하는 건 재활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복귀, 사회재적응,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귀, 사회재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라고 해서 조현병과 조울증은 만성적인 질환이며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 약물 복용 지속 등이 중요합니다. 자, 이 조현병 조울증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게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제 입원시키고 퇴원시켜서 몇 달 지났더니 이제 증상 하나도 없다. 다시 옛날처럼 잘 지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기에 흔히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환자나 또 가족들이 들어서 약 안 먹어도 안 되겠나 이래서 약 안 먹게 하는 집이나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학교 복학하고 직장 복직하고 했다가 또 문제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은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챗GPT가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돌봄이라고 해서 당사자,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마음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건강한 식습관, 명상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는 자신의 건강을 돌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돌봄은 영어로 하자면 셀프케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된다. 잘 보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잘 돌봐야 되고 정신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잘 돌봐야 된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자면 제가 하는 이야기로 선순환적 생활습관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건강한 생활습관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요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지원과 이해. 가족의 지원과 이해는 당사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당사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원. 그래서 병적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적 지원하고는 딱 끊어졌어요. ChatGPT를 활용하다 보면 이 답이 긴 경우에
자기가 답하다 말고 끝까지 안 하고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사회적 지원을 가지고 다시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 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챗GPT로 답변을 받으면 지금 보면 일반적인 답변을 쭉 해줬잖아요. 더 궁금하면 더 구체적으로 또 물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지원과 이해에 대해서 물을 수 있겠죠.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에 대해서 가족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물으면 지가 또 뭐라고 답을 쫙 해줘요. 그래 궁금한 건 계속 물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조현병 조울증이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지금 이렇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답변해 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답변은 매우 훌륭한 답변이에요. 우리가 학부생들이나 대학원 석사과정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렇게 답 쓰면 거의 만점 줘야지 되죠. 매우 훌륭한 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지금 보면 답변이 매우 일반론적이잖아요. 요 답변만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내가 애들을 돌볼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잡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개념은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려고 하게 되면 아직 요 답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앞에 질문을 그대로 반복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을 하다가 딱 끊겼으니까 제가 이제 혹시라도 새로 똑같이 질문하면 뒤에 사회적 지원, 내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줄까 싶어서 그대로 반복했는데,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이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가 라고 했더니 이번엔 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는 1, 2, 3, 4식으로 답을 하더니 이번에는 그냥 문장으로 쭉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챗GPT의 특성이 뭐냐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오늘 질문하고 내일 질문하면 답이 다르게 나와요. 지금 앞에 질문했다가 뒤에 또 같은 질문을 금방 반복해도 이렇게 다르게 답이 나와요. 뭐 사람한테 묻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낫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이분이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낫습니다 답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1분 뒤에 또 딴 분이 와서 저한테 또 물었어요. 제가 답을 해줄 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분한테 답을 했던 걸 녹음기 틀듯이 이분한테 답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 머리에서 그때 또 딴 생각이 나면 다르게 또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요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지식에서 자기가 검색해서 새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근데 답은 달라지지만 크게 보자면 내용은 공통점이 있죠. 전혀 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현병과 조울증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조현병과 조울증을 치료하는 주요 방법은 약물치료입니다. 항정신병제는 환자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심리치료와 적절한 사회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심리치료는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대인관계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하며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증상과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실천할 수도 있는 일상적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활동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과 관심을 받는 것도 조울증과 조현병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환자는 주기적인 치료 지속과 치료제 복용을 권장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사회적 지원이 뭐냐 이 질문을, 이 대답을 하다가 얘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똑같이 질문했는데 여기에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사회적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조울증 치료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원은 가족, 친구, 동료, 전문가, 지원그룹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환자들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자주
사회적 배제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동료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이러한 감정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했고, 또한 지원자들은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 계획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치료, 재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자, 제가 전에 앞에 강의했던 치료의 세 가지 목표죠. 그걸 나열해뒀죠. 우리가 치료라고 이야기하지만 좁은 범위의 치료가 있고, 이건 증상을 없애주는 것. 그 다음에 재활, 이건 사회생활을 다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회복, 이건 주관적으로 만족한 삶, 주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 목표를 딱 나열해줬죠. 치료, 재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면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는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며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사용해 본 뒤에도 이제 ChatGPT한테 물어서 답변을 또 다른 질문과 답변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넣어본 제 소감은, 아, 이게 앞으로 우리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질문을 던지면 쭉 나열식으로 나오니까, 그 중에는 뭐라 그러나, 옳은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도 있어요. 컴퓨터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다 올려주거든요. 옳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다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조현병 조울증을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까?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도움이 된다는 자료도 나오고, 중간중간에는 약물 치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자료도 같이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에 따라서 기존의 유튜브라든지 또 이 뭐죠,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보를 찾을 때 자기가 약 먹기 싫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현병 조울증 약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 딱 치면 그런 동영상, 그런 자료들만 쫙 올라오거든요. 약 먹지 말아야 될 이유만 해도 자료들이 쫙 올라와요. 동영상도 쫙 올라오고. 그러면 자기는 집중적으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약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옳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정보와 쓰레기 같은 정보를 구분을 안 해줘요. 다 나열식으로 막 올려주는데 특히나 조회수가 많은 것들을 위에 상단에 올려주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읽고서 어떤 게 옳은 정보고 어떤 게 그런 정보인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순수하게 내 책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정보를 찾기가, 옥석을 구분하기가 수월하죠. 그리고 또 자료를 읽고도 통합하기가 수월한데, 처음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읽으면 도대체 어렵기만 하고 막 헷갈리기만 하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hatGPT는 일단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해서 정보를 쫙 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자기가 정리를 해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승인하는 형태로 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면 치료가 도움이 됩니까? 이러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반적으로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조현병 조울증 치료에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늘 환청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다음 시간 환청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 되면 ChatGPT 답변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냥 막연하게 조현병 조울증 환자가 환청을 들을 때 환청을 경청하고 환청과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러면 딱 답변이 나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청을 하게 되면 병이 뭐 심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질문을 다시 달리해서 조현병 조울증 치료에 목소리 듣기 운동에서는 환청을,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달리 나와요. 그러니까 그 환청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환청과 환청을 경청하고 대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챗GPT가 나오면서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학교 장면에서 난리가 났는 게 과제물을 내주거나 등등 할 때 이제 과제물을 지가 안 하고 챗GPT로 그냥 물어서 이거 쭉 뽑아가지고 과제물을 해버리니까 선생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챗GPT를 학교 장면에서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그건 황당한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의 지식은 과거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지식을 내가 많이 암기를 하고 그렇죠? 기존의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암기했는 걸 내가 요약 정리해내고 요걸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컴퓨터가 그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기존의 지식을 다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걸 정리해서 이렇습니다. 내주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지식은 뭐냐?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게 진짜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질문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질문하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이 챗GPT가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의 전체적으로 이 앞으로 1년, 2년, 3년 하여튼 이 사람들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들이 챗GPT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지식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지식 수준. 지금 여기에서 답을 해주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교육이다 해서 들으러 가면 강의해주는 수준에서의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진짜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자가 아닌 일반적인 상담자들한테 이 우리 애가 조현병 조울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답변해주는 수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가족분들이 뭘 묻고 싶어도 전문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뭘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많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자기 상황 다 써놓으면 돼요. 우리 애가 매일처럼 밤에 늦게 들어오고 뭐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조울증인데 뭔데 뭐 매일 이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치면은 답변 쫙 나와요. 보통의 상담자들이 답변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 많이 활용하십시오라고 이제 오늘 권고를 드리고 자, 그래 챗GPT에서 이렇게 이제 낳는다는 게 뭐냐? 매우 훌륭한 답이에요. 보세요.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군데 안 치우치고 이렇게 조용한 뭐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약물 치료, 정신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자기 돌봄, 가족의 지원과 이해, 사회적 지원 이렇게 나열할 것 같은 필요한 요소는 지금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소개를 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챗GPT의 답변을 살펴봤고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강의예요.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방법들. 가장 가족들 입장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 먼저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특히 뭐냐면 이건 뭐 조현병 조울증이 있으면 누구나 다 명심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초발했을 때 병 지금 막 애가 발병해서 뭐 병원에 입원시켰다 발병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당황해서 쩔쩔맬 때 그때는 이 무조건 하고 안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가족들은 그러니까 제가 조현병 조울증 가족들이 명심해야지 될 또 당사자들이 명심해야 될 단어가 많겠지만 개념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 1순위가 안정이에요. 무조건 하고 안정이에요. 안정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약을 먹이는 것도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뇌가 혼란에 빠졌으니까 이 뇌를 안정을 시켜주려고 우리가
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가 뇌만 안정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뇌도 안정시켜야 되지만,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앞에서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이라 해서 인간은 전인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뇌만 가지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만 가지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죠. 인간은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존재,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존재, 이지만 또 한편으로 심리적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뇌만 탈이 났느냐? 아니에요.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영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는 게,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물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안정을 시켜줄 거냐, 자, 뇌를 어떻게 안정시켜줄 거냐, 몸을 어떻게 안정시켜줄 거냐,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안정시켜줘야 될 거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안정시켜줘야 될 거냐, 영적으로 어떻게 안정시켜줘야 될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